안녕하세요 여러분, 건입니다. 오늘은 콜키지 가게가 아닌 바로 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게 되었는데요. 왜 스튜디오에 나오게 됐느냐? 바로 데일리 드링크에서 준비한 콜키지왕 프로그램 런칭 기념 이벤트, 그 당첨자를 발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콜키지 왕이라는 프로그램을 런칭하면서 커뮤니티와 그리고 데일리 드링크 앱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원래 이 당첨자가 저희 1화 콜키지 왕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게 우리 원칙상 맞는 건데 댓글이 단 두 개밖에 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PD분들과 우리 회사분들이 위스키와 관련된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 등을 서치를 한 결과 총 10분 가운데 10명을 선정하여서 당첨률 100%에 달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선 그 소중한 댓글 두 개를 한번 읽어봐야겠죠. 유니리 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인스타로 이벤트 참여해요. 위스키 정보와 콜키지 정보까지 너무 좋아요 하고 스마일 표시를 남겨주셨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딩인도님께서 인스타로 이벤트 참여합니다. 콜키지왕 화이팅!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원래 이벤트 취지에 맞게 댓글을 남겨주신 두 분에게 일단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하나 또 눈에 띄는 댓글이 있는데요. 우리 부산아빠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콜키지 맵을 만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안 가보신 곳 있으시면 둘러봐 주시고 새로운 곳 가시게 되면 지도에 추가하겠습니다. 콜키지 문화 많이 퍼뜨려 주세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우리 부산 오빠래. 우리 부산아빠님 말대로 우리 콜키지 문화가 대구를 넘어서 이 대한민국 전국 반방 곳곳에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콜키지 왕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콜키지 왕 프로그램 런칭 기념 이벤트 당첨자를 뽑아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진행하게 될 위스키는 바로 조니 워커 블랙 방금뚜입니다. 조니 워커 블랙 방금뚜는 총 3분의 구독자분들에게 돌아갈 예정이고요. 이 방금뚜가 저는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좀 조사를 해본 결과 제조된 연대에 따라서 이 뚜껑을 다르게 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뚜란 뚜껑의 반은 금색이고 반은 검정색이라는 제품으로 90년대에 출시된 제품이라고 하네요. 한번 우리 조니 워커 블랙 바이알 50ml 당첨자분들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참여자분입니다. 아, 영어약 프레임 사이코 님께서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당첨자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과연 축하드립니다. 깜용님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 조니 워커 블랙 방금뚜를 가지고 가시게 될 분은 축하드립니다. 발의 남자님. 네. 조니 워커 블랙 방금뚜는 발의 남자 깜용님 그리고 프레임 사이코님께서 가지고 가시게 되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제 듀어스 18년 세 분을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어스 18년은 에어레이션 후 더 그 맛이 풍미가 좋아진다라고 소문이 난 위스키인데요. 자, 그러면 세 분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분은 강짱구님. 이어서 두 번째 분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깐딩님입니다. 마지막 듀어스 18년을 가지고 가시게 될 마지막 한 분은요. 네, 축하드립니다. 유튜브 편의잼님. 우리 듀어스 18년을 가지고 가실 세 분은 바로 유튜브 현이잼님, 깐딩님, 강짱구님 정말 축하드리겠습니다. 열기가 더해지는 가운데 이번 순서는 우리 맥켈란 12년 쉐리 한 분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맥켈란 12년 쉐리는 수식어가 필요 없을 만큼 아주 요즘 핫한 맥켈란이죠. 풍부한 맛의 밸런스감과 은은한 피니쉬감이 아주 일품이라고 소문이 난 위스키인데요. 한번 당첨자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카8642님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바로 이번 순서는 에버펠디 21년입니다. 에버펠디 21년은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조사 결과 향긋한 과실향이 아주 일품이라고 하는데요. 자, 뽑았습니다. 스타리 유님! 이제 남은 두 가지의 위스키는 저희가 큰 마음 먹고 준비한 위스키인데요. 바로 그중 하나는 글렌알라키 10년 CS 배치 3입니다. 특히 3가 구하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졌고요. 글렌알라키를 가지고 가실 당첨자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 당첨자는? 축하드립니다. OES1718님. 자, 대망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벤트 페이지에 크게 이름을 적어놓은 이유가 따로 있겠죠? 그 친구의 이름은 바로 맥켈란 클래시컷 2017입니다. 이 맥켈란 클래시컷 2017은 리미티드 에디션이라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 가격이 어마무시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한 병당 가격이 250에서 260만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고 여러분에게 선물해드릴 50ml 한 잔이 바로 30만원 정도 가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30만원 행운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지 마지막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당첨자는 바로 축하드립니다. 철 SD님. 네, 이렇게 10분에 해당하는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했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번 이벤트는 데일리 드링크에서 처음 시행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홍보가 아직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다음부터 2회, 3회, 4회 더 많은 그리고 더 다양한 상품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찾아올 테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앞으로의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품으로 등장한 이 위스키들의 가격과 판매 정보는 바로 이 데일리 드링크라는 앱을 통해서 이 위스키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판매 장소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콜키즈왕 이벤트 그리고 데일리 드링크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순서로 오늘 건이가 비록 술은 먹지 않았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린 기념으로 흥건이 타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곡은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런 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끝까지 감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콜키즈 왕!